지지자의 쌈짓돈으로 출판시장을 교란하고 있죠. 이게 출판시장이 교란되는 거냐? 보지도 않는 신문을 예. 톤당 찍어낸 다음에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톤당 외국계 다시 또 그 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팔아먹는 그게 진짜 문제죠. 나 이래서 조상우 변호사가 너무 나라 돈 빼먹는 거잖아요. 사례가 기가 막히잖아. 중앙일보. 야, 니들도 니들 판매부세 반은 그냥 폐지되더라? 어? 그거는 출판시장이나 신문시장을 참 꽤나 잘 지키고 있는 거다. 그거 교란시킨 거 아니냐? 그럼 신문시장을 교란해서 결국에는 국민들 주머니 돈을 털어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거는. 세금을 털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이지 누가 국가에서 강요를 합니까? 뭐 네. 아니면 뭐 민주당에서 그 뭐 강제적으로 뭐 징수를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 싶어도 지금 책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지금 못 구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16세째 들어갔다고 들었어. 16세째. 네. 16세째 들어갔는데도 책을 구하기가 힘들어. 아니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한국 신문의 종이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지금 인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아니 왜냐면 너무 싸니까. 또. 그렇죠. 또 그리고 싸니까. 네, 싸니까. 어. 톤당으로 그냥 이제 매겨가지고 예. 쓰레기 취급하듯이 넘어가는데 예. 정작 쓰레기는 아닌 거잖아요. 폐지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신문이었어요. 예.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 그거 한 덩이에 500원 뭐. 뭐 하여튼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러면 그 돈이 그렇게 싸게 팔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거기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고. 네. 광고 시장도 교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고 시장 교란하는 거. 이거는 진짜 사기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로? 예, 이건 사기죠. 사실. 누가 고소를 안 하니까 지금 고소를 하는데 또 수사를 안 해. 자기들이 어? 그러면서 뭐 30만 부, 50만 부 부스를 얘기하는 건 사기죠. 사실은. 실제로 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지들은 그래놓고 그렇게 계란판 되는 신문 안에서 아내리가 한다는 말이 지지자 쌈짓돈으로 출판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우리 교란한 적 없어. 우리는 그냥 내 돈 내 산이야. 내 돈 내 산이라고. 니들처럼 광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세금 뜯어먹으려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야. 어? 우리가 그동안 니들이 하도 입을 갖다가 막아갖고 무슨 페이스북에 글 하나만 올리면 가서 공격하고 죽이고 막 이러니까 말을 못하고 계셨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한 번에 그래서 도대체 이걸 보고 싶은 거야. 안 그래요? 아 그리고 아 읽고 싶지 않으세요? 예, 아까 뭐 말씀드리지만 뭐 이른바 150만 건이라고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사량을 쏟아낸 데에서 네.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싶은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보장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보장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그러면 이제 왜 장외에서 하냐 그러는데 아 그러면 기사도 나오지 말아야지. 그럼 장 내에서 그 법정에서 검사의 얘기만 있고 변호사의 얘기만 있었으면 이 책 안 쓰셨을 거야. 아마. 아니 그것도 한동훈이 한 말도 그냥 골 때리는데 그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왜 법정에서는 입을 닥치고 있었냐 그러는데 야 너 검사 그따위로 말을 하냐? 어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건 배우지도 않았냐? 너 검사 때렸죠? 안 돼. 너 그따위 실력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냐? 아니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검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왜 내가 꼭 답해야 되냐는 거죠. 내 얘기가 아닌데. 당연하죠. 내 얘기는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좀 사례를 하나 들게요. 이제 그 공무집행방해로 이제 입건이 된 부부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입건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분을 밝히라고 하면서 경찰이 강압적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요지는 뭐냐면 경찰이 팔이 꺾였다는 겁니다. 팔이 꺾였다. 네, 경찰이 팔이 꺾여가지고 실제로 그 팔이 꺾인 경찰을 그러니까 자기가 꺾었으니까 이제 이른바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그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걸 기소가 됐어요. 그분이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됐죠. 근데 그때 부부가 같이 있었잖아요. 예. 부인이 교사였어요. 현직 교사. 그래서 아니 내 남편은 실제 그 현장에서 팔을 꺾은 적이 없다. 계속 얘기를 했죠. 그렇게 증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증언을 했죠. 원래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가족에 예. 관련된 범죄니까. 그렇지만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했어요. 검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같은 짬짬이를 했고 그 증거를 갖다가 맞췄다. 뭐 주장을 맞췄다 이렇게 했죠. 당연히 1심에서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뭐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접근하니까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되자마자 그 교사였던 부인을 불러요. 그래 가지고 위증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또 위증죄로 처벌이 돼요. 그래갖고 교사직을 잃습니다. 교사직이 날아가요.
그래갖고 또 항소하고 상고하죠. 그러니까 이거 한명숙 사건 때 썼던 그거 그대로 한 거네. 예, 항소하고 또. 상고하니까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남편 범죄는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됐다가 다시 이제 부인 사건으로 대부분까지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항소하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그 저기 남편이 다시 증언했을 거 아닙니까? 내 예. 부인은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 또 위증으로 했겠네. 또 위증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결국에 됐잖아요. 근데 결국 부인 증언과 관련된 사건에서 판사 잘 맞는 거예요. 이거 감정 한번 해보자. 왜냐면 거기에 그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면 동작이 되게 부자연스럽다. 그래갖고 행동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그 사람의 서 있는 각도에서 그렇게 경찰의 팔을 그 형태로 꺾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전문가 증인 진술이 나온 거예요. 이야. 네. 그게 안 나왔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번의 재판에서 다 유죄가 나왔다가 그걸로 해서 재심에서 성공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남편 것까지 다 이제 남편 재심은 이제 해야죠. 해야 되는. 네. 아마 지금 했었을 수도 있어요. 아 이제야 왜 진술 거부권을 썼는지 알겠다. 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거는 아니, 나는 진짜... 내가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뿐인데 검사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 또 위증으로 기소를 아니 부부가 만약에 부부 당사자면 아니 좀 인정이라 법도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남편이 억울한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증언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예. 그걸 또 위증으로 고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그게 얘네들의 아주 종특인 것 같아. 그러니까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위증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위증이라고 하는 건 위증이라고 하는 근거가 또 명확하게 물증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둘이 부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부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로 아니까 저기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유리하게 증언할 수도 있지.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사람이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꼭 기소해야 되냐는 그걸 거죠. 그걸 기소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그건 잔인한 보복이지. 보복이죠. 너 지금 내 우리 검찰이 이해가 유죄라고 생각해 가지고 기소했는데 여기서 법정에 와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와 반대되는 얘기를 해? 너 또 기소할 거야. 아, 이거는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네. 그 이른바 너 자백해라고 강요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 변호사 말을 들으면서 왜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진술 거부권을 썼는지를 진짜 이 감각적으로 이해가 된 게 지금 이해가 된데 만약에 보세요.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 얘기를 했어. 네. 그 순간 이 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증거가 없는 무리한 공소에서 네. 위증 논란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또. 그러면 이제 또 조국 전 장관은 또 수사하고 또 기소하는 건 기본이고 네. 위증권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그 법상식으로 네. 그런 이해되는 상황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냥 거짓말쟁이가 네.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부터. 아니 그리고 똑같은 사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강욱 변호사 변호사 같은 경우 보십시오. 최강욱 변호사가 맞아요. 뭐냐면 본인은 나는 얘 인턴 제대로 해가지고 뭐 인턴 과정에서 약간 변호사 한 분씩 다 그렇습니다. 예. 그 변호사가 어떻게 다 저기 일일이 다 챙깁니까? 매일 출근했는지 뭐 일주일에 3일을 출근했는지 그거 정확히 신경 못 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인턴이 뭐 대단한 거라고 인턴 수료증 줬단 말이죠. 그렇죠. 심지어 로스쿨 인턴은 필수사항이에요. 로스쿨 수료를 위한.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고등학생 인턴입니다. 예. 고등학생 인턴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 고등학생한테 맡기면 뭘 맡기겠습니까? 그냥 이름이 인턴이지. 그러니까 체험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끊어준 걸 가지고 아 나는 그냥 이 친구 와서 체험학습해서 인턴 그걸 끊어줬다라고 네. 한 것을 가지고 이게 일단은 뭐 업무방해라고 해서 기소를 했다가 네. 그러면 제가 본인은 억울하니까 나는 그렇게 업무방해 한 적이 없고 이 친구가 직접 와가지고 여기 그 사무실에 와서 인턴을 했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또 뭘로 기소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또 기소했어요. 허위사실 공표래요. 우리 저 가리오님이 어제 로스쿨 보니까 댓글 조작 나오더만요. 예, 그러고 있는 강한 의심이 가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동원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자기가 하는 의정활동 중에서 특히 이렇게 소와 관련돼 있는 일들이 벌어질 때 강력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쿨 작가도 그런 것들을 취재해가지고 썼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빵 때린단 말이에요. 특히 검찰 출신들이 그러고 있는 의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사건을 갖다가 땅 때려요. 검찰로부터 정보 받아갖고 때려. 때려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검찰을 도와주기 위해서 댓글 조작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붙이는 거예요. 네. 붙여가지고 쫙 검찰을 도와줘. 그럼 검찰은 그 도움을 받은 것대로 사건을 진행시켜가지고 그 국회의원한테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키는 거예요.